안녕하세요. 산골 아낙니입니다. 기농기촌에서 작년까지 재미삼아 벌들을 키웠습니다. 동네에서 몇 분이 조금씩 양봉을 하는 터라 저희도 키워보겠느라 도전을 했어요. 매년 벌통 하나당 20만원씩을 주고 5통을 삼척에서 구입해서 4월 초쯤 집으로 데려온답니다. 처음 벌을 키울 때에는 구입해야 할 소모품들이 제법 많았는데요. 점점 소모품 사는 일이 적어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답니다. 처음 접하는 벌들이라 키울지도 모르고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모르면 동네 분들에게 물어보면서 키웠답니다. 때에는 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모아놓은 꿀을 먹으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장마가 길어지면 설탕물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겨울에도 설탕물을 주어야 월동을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어차피 키우는 방법을 모르니 설탕물을 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 그냥 키웠습니다. 그럼 장마 때와 월동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장마 때는 벌들은 나름 자신이 모아둔 꿀을 먹으며 잘 지낼 수 있었고 겨울에는 추위와 병, 겨울날 양식 등 무엇이 원인인지 잘 모른 채 월동에 성공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럼 자연 그대로 놔두면 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벌통을 열어 여왕벌이 잘 있나, 혹시 여왕벌이 둘이 있어 싸우지는 않나, 여왕벌이 자식들을 데리고 군봉을 하지는 않을까, 말벌들이 와서 꿀벌들을 다 잡아먹는 건 아닐까, 열심히 벌통을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해야 한답니다. 겨울에 꿀벌들을 살리지는 못해도 열심히 벌 관리를 잘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신랑이 벌 알레르기가 있답니다. 한 방씩 물리면 퉁퉁 부어 오르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눈이 충혈되어 응급실로 바로 달려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집에는 항상 벌 알레르기 약이 구비되어 있고 일단 약을 먹고 응급실에 가서 안개를 맞고 오면 바로 가라앉는답니다.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시기는 봄에 처음 상가들에 꽃이 피어 있을 때의 꽃꿀과 아카시아가 피고 난 후에 아카시아 꿀, 밤나무꽃, 대추나무꽃 등등 여러 가지 꽃들의 잡꿀, 이렇게 세 번 채취를 하였답니다. 벌통 5통으로 50에서 60대 정도 채취하여 저희도 먹고 지인들에게 판매를 하였는데요. 맛이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키우는지 알기에 항상 꿀이 모자라 저희가 먹을 꿀을 가져갈 만큼 인기 만점이었답니다.
올해 한해는 벌을 키우지 않으려고 벌통을 깨끗이 청소하여 두었답니다. 저희 집 꿀을 드시던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하셔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요. 그런데 벌들이 제 마음을 알았을까요? 깨끗이 청소한 벌통 몇 통에 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주한 벌들은 아카시아 꽃이 지난 한 달 전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세 통은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장마의 시작이라 꿀을 뜨려고 벌통을 열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들어온 벌통은 꿀이 들어있었고, 두 번째 통은 여왕벌이 없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돼 꿀이 없고, 벌이 새끼인 애벌레만 있어서 일단 첫 번째 통 꿀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채취하기로 하였답니다. 벌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귀한 꿀을 먹을 수 있고 소득도 되니 제대로 배운다면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